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명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이제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 레코 명상이 이제 간단히 무엇인지 조금 소개를 했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명상하는지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은 대상 없는 명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상, 쉼 명상을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쉼 명상은 그말 그대로 그냥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쉴줄 아세요? 당연히 쉴줄 아시겠죠. 뭐일 끝나면 퇴근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마 좋아하시는 의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하세요? 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이제 쉼 속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쉬면, 릴렉스를 하면, 그럼 이제 생각이 이렇게 놓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알아차림과 이 산란함이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생각에 빠진 것과 알아차림이 반대예요. 상호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굴리고 있는 한 몸에 또한 마음에 긴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 생각을 이렇게 굴리고 또한 생각이 이어가면 릴렉스가 없어요. 그래서 릴렉스를 하면 이렇게 쉬면 그럼 생각이 이렇게 놓아져요. 생각이 놓아져요. 뇌가 쉬어요. 생각이 쉰다는 것은 뇌가 쉰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는 좀 피곤해요.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를 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뺏겨요. 생각을 쉬면, 그럼 뇌도 쉬어져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덜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명상은 쉬는 것이에요. 생각을 쉬는 거, 뇌를 쉬는 거, 또한 몸과 마음을 쉬는 거. 이게 진정한 명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제가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게으르면 이게 게으른 자의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뭐가 더 힘들어요? 뭐 하는 게더 힘들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더 힘들어요? 당연히 하는 게, 뭐 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 뭘 항상 하는 것에 익숙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안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쉼 명상은 그냥 릴렉스 하는 거예요. 릴렉스 하면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암이거든요. 암 있잖아요. 암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는 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럼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어요. 근데 그 알아차림을, 그 암을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알아보기만. 여러분 지금 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현존감이에요. 현존감. 여러분 이렇게 현존감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sense of presence, sense of presence, sense of being present, sense of being here and now. 여기 이 순간 있는 그런 현존감이 있으세요? 있잖아요. 이제 이 신명상에서는 바로 암 자체,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는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알아차리고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굉장히 그 분명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알아차림 자체는 더 미세한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더 미세한 대상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거 특별말로 센이라고 하는데 이 센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라서. 근데 물을 잡는 것은 조금 더 어렵잖아요. 조금 더 미세하기 때문에. 물은 이 고체보다는 이 물질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고
그리고 허공 있잖아요. 허공을 잡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잘 안 잡히잖아요, 허공은. 그런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잘 잡힌다는 거죠. 굉장히 분명하고. 그렇죠?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또 호흡도, 호흡은 보이는 것과 또 소리보다는 더 미세하죠. 그렇지만 호흡도 어느 정도 좀 잡히죠. 그렇잖아요? 호흡은 약간 물과 비유할 수 있죠. 조금 덜 잡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미세하지만 그래도 조금 잡을 수 있죠. 물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은 허공을 잡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게 제일 미세하고 이렇게 잡힐 듯 말 듯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정말 이게 명상의 진수예요. 명상의 핵심이에요. 그냥 심명상. 그냥 쉬면서 현존감을 알아차리는 거죠. 현존감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은데 유지하는 것은 처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보기만 하면 앞으로 더 자주, 짧게 자주 알아보도록 이제 그 의도를 가져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나는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보겠다, 알아차리겠다, 뭐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의도로 살다 보면 그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좌선을 이제 한다고 해요. 저는 이 심명상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명상은 안 해요. 옛날에는 이제 뭐 호흡명상 이런 대상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상 없는 알아차림 또한 이 심명상밖에 안 해요. 저는 예를 들면 좌선을 할 때 그냥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산란해지죠. 당연히 마음이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빠져서 생각에 굴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비 상태. 정신이 딴 데 팔린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것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돌아와요. 알아차림이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놓아지고 그럼 마치 잠에서 깨듯이 이렇게 이 순간에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알아차림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 순간에 쉬는 거죠. 약간 여기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돌아왔잖아요. 생각이 놓아졌어요. 그 순간 생각이 놓아져야지 알아차림이 돌아오거든요. 아니면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생각이 놓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생각을 굴리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돌아와요. 약간 잠에서 깨듯이. 그러면은 이제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알아차림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 순간. 그리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생각. 그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이 약간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산란해져요. 그럼 다시 좀비 상태. 정신이 거기 팔린 거죠. 뭘 뭐 이런저런 생각, 뭐 온갖 과거, 미래, 뭐 계획, 뭐 모르겠어요. 뭐 연예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자식, 부모, 어쨌든 온갖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걱정, 근심.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만들어지고 업이 쌓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다시 그 생각이 놓아져요. 그런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으면 생각의 힘이 없어지거든요. 생각에 빠져요. 생각의 힘이 빠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좌선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차림이 없다가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그냥 쉬고 알아차림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란해지면 또 산란해지다가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또 알아차림을 인지하고 저는 좌선할 때도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집안일 할 때 저도 집안일을 합니다. 설거지 하거든요. 설거지 할 때 그냥 이제 처음에는 깨어있지만 또 산란해지잖아요. 뭐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그럼 알아차림을 인지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아차림을 자꾸 인지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더 자주 와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이어가는 것이 줄어들어요. 생각이 이어가는 것은 이 명상에서는 망상의 사슬이라고 해요. 그 망상의 사슬이 이렇게 길수록 그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업을 쌓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을 알아볼수록 이 명상의 사슬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산란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더 자주 오고 또 두 번째 결과는 알아차림을 알아볼수록 알아차림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오래 이제 알아차림이 없다가 알아차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돌아오면 여기서 더 오래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더 자주 오고 알아차림의 이 순간이 더 길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알아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명상의 진수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는 하기에는 어렵지만 여러분 알아봤잖아요. 지금 암이 있어요? 없어요? 암이 있잖아요. 현존감. 이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거예요. 알아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유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알아볼수록 이제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다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열리고 변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우면 그럼 이제 대상 있는 명상을 같이 해야 돼요. 조금 대상 있는 명상과 대상 없는 명상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아요. 대상 있는 명상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든 뭐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든 이런 식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명상.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신명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상을 조금 연습을 하고 이 신명상과 인연이 있다면 정말 이게 뭐랄까 너무 중요한 명상이면서 너무 쉬운 명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한편에는 어려운 명상이에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 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습을 조금 하고 이렇게 배우고 연습을 하고 오늘 영상을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과 조금 익숙해질 수 있다면 정말 정말 어려움 없이 그리고 빨리 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요. 저의 수행을 완전 구한, 완전 이렇게 save, 완전 이렇게 나의 수행을 살린 그러한 이제 명상이 바로 이 신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안 했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명상, 최고의 명상입니다. 더 좋은 명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